아, 열받네 진짜. 빨리 이리로 놓자. 아, 여기잖아. 이거지. 스케일이 다르구만. 저거 클라스가 다르다. 저거 클라스가 다르다. 아까는 눈이었으면 얘 여기서부터 이제 얼음. 클라스가 다르다. 와. 알제? 얼음 어디서 할게? 송화강. 쓰쓰. 어. 클라스가 다르다. 클라스가 달라. 잘 얼어갖고 이 조각하기 좋다대요. 야 이거지 이거지 이러네 완전히. 진짜 가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생일이야. 와 야 진짜 예쁘다. 이쁘다. 이거 진짜 조명 들어오면 진짜 이쁘겠다. 더 와. 와. 야, 저 어떻게 싸웠노? 와. 우와. 야, 시골아. 아니, 미끄럼틀이 있냐고. 미끄럼틀 사고 싶은데. 진짜 과연 300m짜리 미끄럼틀 있을까? 어 여기 사람 머리 보이네. 와 저거 진짜 그럼 아 딱 길이. 여기 뭔 줄인데? 여기 줄이 보이네. 아 이거 빌리는 줄인가 보다. 줄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튜브를 여기서 받아서 타야 되는 것 같은데 튜브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길네. 와 근데 이거 튜브가 없이는 못하면은 이거 이러니까 줄이 많다고 한 거네. 튜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래야 빨리 와야 된다는 거네. 그래서 낮에 와서 미끄럼틀 시원하게 타고 저녁에 야경 보라고 했는데 아 어문대를 갔으이. 벌써 해가 씨. 와 기다리는 동안 진짜 발 깨질 것 같습니다. 아 발이 진짜 아 드디어 씨. 저거 참겨. 니 그거 탄다고? 어. 아, 맞다. 这个位置能三个小时排练。 아, 저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줄 서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줄 서면 여기 아까 전에 얼음으로 돼 있는 곳이 그런 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뷰가 아마 기가 막히네요. 뷰가 기가 막히. 와. 이쁩니다. 이뻐. 미친 짓이다. 내려가네. 왜? 개길다. 아? 저 개길어. 아 이 끝이 아이가? 뭘 끝이? 아 그래 저 보이는 저거다 그래. 저까지 어떻게 달릴래? 아이? 원하고? 원하고 한 1시간 반. 이까지.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게. 1시간 반을 어떻게 기다릴래? 과감히 미끄럼틀을 포기하고 이제서야 주위를 좀 둘러봤습니다. 매년 1, 2월에 열리는 빙쉐 다시제. 세계 3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불리는 만큼 규모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얼음 안에 들어있는 조명이 켜지니까 낮보다 훨씬 분위기도 있고요. 와 이게 바로 대륙의 컬러서 아니겠어 메가? 아 카메라가 지금 이게 언제 뻗을지 모르니까 지금 고프로 이미 뻗었고 이것도 지금
엔카메라도 배터리가 쑥쑥 답니다. 저희도 지금 조만간 뻗습니다. 사실 어제 쫑양 따제에서부터 난항을 좀 겪긴 했습니다. 고프로 이런 게 뜬 거 처음입니다, 그쵸? 이러면 이제 녹화 안 되는 거죠? 저희도 더워서 카메라가 꺼지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추워서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는 또 처음 겪거든요. 꺼졌다. 아씨, 고프로 쳤단다. 카메라도 그렇고 저희 체력도 그렇고 슬슬 끝이 보이네요. 와, 무슨 진짜 얼음 온 것 같다. 어? 얼음 온 것 같아. 여기가 말하면 진짜 겨울 왕국, 얼음 왕국이네. 얼음 농사하네. 얼음 놀이. 자, 이렇게. 폰은 자, 김동엽 폰도 이제 생명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나갔고 형국이 것만 지금 니가 신을 부르니 나와. 와, 니 입술 뭔데? 왜? 우와, 코 보소. 우와. 대박 싫어하세요, 뭐. 템플 스테이를 기대하자. 와, 이거 당했습니다.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춥고 낮부터 너무 딴 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가지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양도 말고 빙실따세제. 자, 우리 같은 빙시지 타지 마시고 너무 늦게 들어온 바람에 제대로 못 즐긴 빙쉐따시지에. 춥기도 춥고 또 줄 서는데 시간을 너무 소비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는 눈조각공원에서 더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하얼빈 빙설따세제에서 장첸과 태양이? 양태가. 아, 양태가. 사실 미끄럼틀뿐 아니라 다른 체험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으니까 저희 같은 실수는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행님들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는 친구와 불고기라는 고깃집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카메라 없이 온 날도 있어서 오늘이 두 번째 방문이네요. 지금 여기는 친구와 불고기가 한국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없는 곳은 진짜 저희가 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는데 이거 아까 그럼 이거 두 개? 와, 와, 이건 복숭아네. 23도. 어? 이거는 퓨어라고 하죠. 퓨어긴 퓨어. 40도. 지금 저희가 술이 미지근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달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가시더니 네, 길에 밖에 놔두고 지금 다시 가져옵니다. 그냥 길가에 놔뒀다가. 예. 우와. 이거 세나? 야, 너무 시다. 많이 쫄깃. 아, 흑금인데. 쫄깃쫄깃보다 조금 질깃질깃한 거. 질깃질깃하지만 또 우리 종업원 있을 때는 또 아니 나왔죠. 우리끼리는 질깃질깃이지만 종업원 있을 때는 아니 나왔죠. 굉장히 재밌었고. 재미는 그 전에 거기가 더 재밌었고 잘못 간 곳이 더 재밌었고. 이쁘기는 진짜 근데 입이 떡거리지만큼 그런데 더 많이 매울까? 와, 향이 너무 신데 국물만 먼저 한번. 아, 딱 향이. 아, 온면 같은 게 먹고 싶었는데. 아, 마라네, 마라. 아, 마라네. 향이 마라다. 면은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면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한국수 면이 쫄깃쫄깃하네. 이게 그래, 재질 사네.
바로 여기 근처에 마비중태 바로 오십니다. 어제 짝꿍도 그렇고 엄청 진하게 먹다 밝은 사람. 아니 젊은 사람들 다르구나. 생각했던 맛이 전혀 아니고 맛있다고 추천받아가지고 아니라길래 막 시켰는데. 와 근데 면은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어제 그 짜장면집도 그렇고 면은 잘한다. 근데 시켜도 같이 먹거든요? 넣어보자. 넣으라는 건지 찍어 먹는 건지. 아 나 잘 모르겠다. 찍어 먹을게. 그냥 마라면입니다. 마라면. 마라식초면. 18살이고 우리를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도와주는 학생입니다. 진짜 친절하게 많이 도와줍니다. 번역을 미리 해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뭘 물을지를 예상하고. 이거 식초라고도 이거를 갖고 오면서 식초라고 적어놨어요. 이미 번역기에. 아 내 머릿속에 지우개. 손대진 영화를 울면서 봤답니다. 매우 감동적으로 울었다. 매우 감동적으로 울었다. 이야. 보고 시카로 117. 야 117이야 이거 177. 쫄았네. 아, 많이 도와줘서. 여, 앞으로 해줄 수 있다. 아니? 아, 와해. 쳐도 되는데. 뭐야? 와, 문우동에 돈을 받지 않는다. 안녕. 안녕. 다이젠. 谢谢.